병원 경영의 해법으로 수익 구조의 다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. 이 병원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익 사업체로 바꾸는 거죠. 우리 병원도 가능할까? 로제의 경우 가능합니다. 아까 보니까 1층에 아직 입점하지 않은 상가들도 남아있고 또 병원 규모 또한 크고 또 위치 선정 면에서 볼 때 뭐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다시 말해서 경영을 담당하는 파트너제를 도입하면 경영과 의료를 분리할 수 있다는 거죠. 병원에 스파, 헬스, 와인바 등을 운영하면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물론 홍보, 재무관리, 리스 업무 등은 경영을 맡은 측에 이름을 하는 거죠. 그리고 의사는 환자 진료만 한다? 바로 그겁니다. 제가 그동안 총체적으로 검토해봤을 때 고맙습니다. 로즈는 이러한 새로운 경영 모델을 도입하지 않을 경우 유감스럽지만 경영난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. 경영난에? 네. 병원 규모와 내실 균형이 잘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. 그럼 어떡하지? 위기를 기회라고 했듯이 단점을 잘 보완하면 오히려 병원 발전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. 그래요.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. 아 참. 우선 병원 재무 상태를 제가 좀 점검해보고 싶은데요. 그래요. 미연아, 총무과에 가서 회계 자료 좀 갖고 와. 예, 알았어요. 과장님 안녕하세요? 식사하러 가서 아직 안 오셨는데? 그럼 자기가 재무 회계 자료 좀 뽑아줘. 아니 조금 있다가 과장님 들어오시. 아 지금 급해서 그래 빨리. 아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? 그건 알 거 없고 얼른 빨리 빨리. 와 알았어. 고마웠어 정말. 오늘 큰 공부 됐고 구체적인 건 이제부터 도움 청할게. 정말로 도움 부탁할게. 힘 닿는 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. 고마워요. 또 봐요. 나 멀리 안 나갈게. 예, 들어가십시오. 그럼 안녕히 가세요. 이현 씨. 네? 저 시간이 되시면 원장님하고 함께 저희 병원에 한번 놀러 오시죠. 그럼. 왜 이래? 저 친구 때문에 아까 그 자료가 필요했던 거야? 그래. 그렇게 중요한 자료를 저 사람한테 함부로 보여줘도 돼? 엄마고 나한텐 중요한 사람이야. 너한테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야? 그래서 이 스카프 한 거야? 뭐? 너 그 스카프 특별한 날 아니면 안 하잖아. 그냥 한 것뿐이야. 괜한 트집을 잡고 그래 정말.
네, 아빠.